내가 이거 언제 샀더라? 언제 샀지? 와, 3년이 넘었구나. 그러면 제목은 FH6 3년 후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작해볼게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FH6를 국내에 출시하자마자 구입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 카메라는 항상 프레임 밖에만 있었지 제 영상의 주인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3년 가까이 뭐 처음에만 쓰고 안 쓴 게 아니라 당장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써본 FX6에 대한 후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제가 FX6를 적어도 업무용 최고의 카메라로 꼽는 주요 기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미러리스의 동영상 기능과 화질이 워낙 좋아져서 굳이 이런 엔트리 시네 카메라가 필요할까 싶을 수 있는데요. 또 이게 시네 카메라로 한 단계 올라서는 순간 누릴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FX6를 3년간 항상 첫 번째 카메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기능들 소개할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후속 모델이 나온다면 바라는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4년 지금도 FH6는 살만한 카메라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FH6가 3년간 저의 최고의 카메라였던 첫 번째 이유로 내장 전자식 ND 필터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 촬영하면 이 ND 필터는 항상 떼놓을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액세서리죠. 하지만 또 엄청나게 번거로운 액세서리이기도 합니다. 렌즈마다 필터 구경이 다르기 때문에 뭐 스텝업 링이나 여러 개의 ND 필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노출에 따라서 ND 필터를 여러 조합으로 써야 되기도 해요. 가벼운 ND 필터를 쓴다고 하더라도 화질과 색 틀어짐에서 자유롭기는 힘들죠. FX6는 일단 ND 필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갖고 다닐 필요 없이 실내외 촬영 가리지 않고 본체만 들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이 이 ND 필터가 전자식 가변 필터라는 점입니다. 보통 시네마 카메라에서 내장 ND 필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계별로 센서 앞에 물리적인 ND 필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소니 FX6는 FX9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동일하게 전자식 가변 필터를 통해서 노출을 단계가 아니라 다이얼을 통해 리니어한 선형의 값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노출 조절 수단인 뭐 조리개나 ISO, 개각도 변경을 통한 미세 조절이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만약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 미러리스 알파7, R5에서 이 내장 전자식 ND 필터를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데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100만원까지는 정말 고민도 안 하고 넣는 것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만큼 편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유용한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카메라 셋업 자유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이제 미러리스도 케이지를 많이 쓰고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고민해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자유도가 이런 시네마 박스 카메라에 비교하기는 힘들죠. 오디오 수음이 필요할 때는 상단 핸들이 필수라서 기본 구성에 XLR 마이크 하나 정도만 더 달고 다니고, 라발리에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그냥 핫슈에 연결하면 바로 인식해서 이렇게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촬영 목적상 오디오는 거의 저의 목소리로 영상을 채우기 때문에 수음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완전히 제가 원하는 조합으로 만들어요. 일단 거추장스럽고 부피는 큰 상단 핸들 저는 거의 안 쓰고요. 끌어안고 촬영하는 게 상당히 안정적이라서 모니터를 아예 상단에 부착하고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외 촬영이 좀 장시간 필요하다 그러면 뒤에 V마운트 배터리를 장착해줘요. 이 스몰리그 V마운트가 기본 배터리를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달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좋습니다. V마운트 배터리를 먼저 다 쓰고 이게 다 소진이 되면 원래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V마운트 배터리를 다 쓰면 제거하면 돼요. 한 번에 가지고 다니기에도 수월합니다.
요즘에는 기본 모니터를 제거하고 닌자 5 플러스를 상단에 부착해서 들고 다니는데요. 기본 모니터가 좀 작아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데 시원하게 모니터링하는 효과도 있고 또 FX6 단축키에 메뉴 정보 온오프를 할당해뒀어요. 모니터링을 하다가 녹화할 때는 아예 닌자로 프로레스 레코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반을 생각하면 이게 편하기도 하고요. 또 CF 익스프레스 A카드가 너무 비싸요. 이 작은 박스 하나로 원하는 대로 카메라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엄청난 활용도를 보여줍니다. 시네마 카메라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컬러 사이언스, 이미지 퀄리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요즘에는 미러리스들이 워낙 훌륭하죠. 그래서 저도 후순위로 꼽기는 했는데 확실히 같은 센서 하드웨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때깔이 올라오는 게 다르긴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인서트들은 별도 조명 하나도 없이 자연광에서 FH6 ND 필터만 믿고 S로그로 촬영한 영상이고요. 간단하게 색보정만 했거든요. 피부톤도 잘 올라오고 풍부한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오는 그 빽빽한 밀도감까지도 체급 차이가 느껴지죠? 그리고 조작 편의성, 촬영 편의성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미러리스는 기존 정지 이미지 촬영을 위한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하고 더 소형화를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영상 촬영의 편의성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핸들인데요. 사이드 핸들을 통해서 줌 레버를 조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줌 레버의 움직이는 속도도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검지의 버튼을 포커스 홀드로 사용하는데요. 촬영하다가 이 버튼을 꾹 누르고 있는 동안만 포커스가 동작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 놓아주면 다시 AF를 잡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프레임이 없었던 피사체가 등장하고 반대로 프레임에서 나가는 상황에서도 원하는 타이밍에 렉 포커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핸들 안쪽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엄청 편한 버튼이 있습니다. 그립 쪽에 있어서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고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초점 영역 설정으로 해뒀습니다. 사이드 핸들에 있는 버튼으로 포커스 관련된 거의 모든 조작을 가능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단축키가 정말 많죠? 그래서 솔직히 FX6의 풀 메뉴를 불러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영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을 단축키로 할당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이게 더 빠르고 편해요. 이 부분은 뭐 조금 더 편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미러리스로 촬영을 나가면 아 이렇게 불편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도 한 부분인데요. 바로 FH6가 E마운트 렌즈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미러리스 시장에서 가장 많은 선택지가 있고 서드파티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와 화각, 용도별로 정말로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렌즈는 뭐 딱히 정해두지는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유달리 FH6랑 자주 쓰는 렌즈들 위주로 간단히 소개할게요. 일단 미러리스에서는 안 쓰고 거의 FX6 전용이라고 봐야 하는 렌즈들이 있는데요. 바로 파워줌이 있으면서 매뉴얼 포커스 전환이 쉬운 렌즈들입니다. 표준 줌과 준 망원용으로 28135를 많이 쓰고 있어요. 후드가 어마무시해서 렌즈가 더 커 보이는데 막상 후드 없이 나가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28mm부터 135mm까지 전부 커버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모르고 그냥 나가야 된다. 그러면 거의 이 렌즈 물려나가요. 그리고 풍경 위주의 스케치가 필요하면 시네마 렌즈 1635를 가져갑니다. 주변부까지 고르게 이미지 퀄리티가 뛰어나고 왜곡 억제도 잘 되어 있어서 광각에서 파워줌을 사용할 때 느껴지는 이질감도 아주 적어요. FEC 시리즈로 표준 줌도 하나 나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색다른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70-200GM2죠. 준 망원과는 다른 망원에서 조리개를 열고 찍었을 때 느껴지는 그 공간감과 입체감은 단연 압도적입니다. 마지막으로 FH6의 바디캡처럼 쓰는 렌즈가 있는데요. 바로 FE24105예요. 28135와 중복되는 듯 보이지만 파워줌이 없는 대신에 정말로 작고 가볍기 때문에
FH6를 대단한 결심 없이 쉽게 들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실제 촬영에서는 좀 더 화각 여유가 있는 편이 활용도가 높아서 망원보다 광각적으로 더 자주 쓰게 되는데요. G렌즈답게 전 구간에서 고르게 보여주는 화질도 좋았고요. 특히 제가 좋았던 부분은 2470GM2에서 나오는 원형의 그 몽울몽울 맺히는 빗망울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배경 흐림 효과입니다. 제가 알파7, 알파5에는 거의 고정으로 2470GM2를 쓰고 있는데 클립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마치 하나의 렌즈로 촬영한 것처럼 튀지 않아서 좋습니다. AF도 빠르고 조용해서 오디오까지 동시에 수음할 때도 거슬리지 않아요. 누가 FH6용 렌즈 하나 추천을 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위에 뭐 파워줌 렌즈보다 오히려 24105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원래 브라노가 후속이 아닌가 싶었는데 브라노는 FX9과 베니스 사이에 새로운 라인업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아마도 FX의 후속은 따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는 것은 딱 세 가지. 그리고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들어주면 나오는 첫째 날 바로 사러 갈 거예요. 첫 번째는 IBIS. 브라노에도 넣어줬으니까 FX6에도 제발 넣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핸드 말고 바디에 오디오 인풋 신호를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XLR 포트랑 소니 멀티펑션 핫슈 마운트 할 수 있는 것만 본체에 있으면 완벽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어차피 안 될 거 아는데 바라는 점이니까 과감하게 외장 SSD 녹화 지원 좀 해주세요. CF 익스프레스 카드 너무 비싸고 또 지금 와서 CF 익스프레스 B타입으로 바뀌어도 다른 카메라 때문에 좀 곤란하고 그냥 외장 레코딩 지원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출시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만약 지금 2024년에 FH6를 새롭게 써보려고 한다? 그래도 여전히 아주 매력적인 시네마 카메라 입문기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비싼 가격대의 카메라인 것이 맞지만 막상 미러리스를 벗어나서 좀 더 전문적인 촬영을 해보려고 마음먹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메라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FH6는 소니가 현재 미러리스 영상 시장을 씹어먹고 있는 근본이 되는 AF 그리고 E마운트 렌즈군의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밀도 높은 이미지를 통해서 미러리스에서 다소 약하다고 평가받는 피부톤까지도 깨끗하게 올라오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정말 여전히 매력적인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도 적극적으로 되고 있어서 아이패드 모니터 앤 컨트롤 앱 지원도 되고 올해 5월에 예정된 업데이트에서는 신규 렌즈 포커스 브리딩 지원에 아나모픽 스퀴즈 옵션도 늘어나는 등 사후 지원도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메인으로 사용할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모아서 한 번 더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짜 제일 잘 쓰고 있어요. 돈이 아깝지 않은 친구예요. IBIS만 들어가도 살 것 같아요. 진짜로. 넣는 김에 오디오 인풋도 같이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